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영향과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공식화했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중국의 경기 정상화 행보로 중국발 수요 회복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정상화 기대감을 높이면서 올해 연초 이후 전 세계 및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내수 소비 확대입니다. 총 소비 지출은 중국 GDP 성장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4분기 GDP 성장률은 2.9%로 이전 3분기 성장률보다 둔화되었습니다. 총 소비 지출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직전 분기 2.04포인트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내수 소비 위축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소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호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중국의 잠재 소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코로나 기간 동안 축적된 가계 저축이 실제 소비 지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지난해 가계 저축 증가 규모는 17조 8천 위안으로 10조 위안 수준이었던 2020년부터 2021년도 대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따른 소비 위축과 부동산 냉각 영향 속에서 관련 소비 지출을 확대하기보다 안정적인 저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고용 소득 등 민생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비보다는 저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산업의 회복이 전방위적인 중국 리오프닝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발 경기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은 일부분적으로만 한정되면서 근본적인 내수 확대의 해법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중국 1월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는 4조 9천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 대출 수요 급증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의미하는 중장기 가계대출은 여전히 전체 대출 수요 중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산업 부양 기조 속에서 실제 주택거래 시장 회복에 시그널을 포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리오프닝 전환으로 대외 수입과 해외여행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무역 경로를 통한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기조 속에서 민간 소비 회복과 제조업 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대외 수입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인데요. 전 세계 수입 시장 내에서 중국의 비중은 14%입니다. 단일 국가 측면에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전방위적인 확산보다 일부 산업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불안감 속에서 IT 첨단 기기의 수요 회복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대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국내 무역 흑자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중 수출은 IT 등 첨단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부적인 펀더멘털과 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산업별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상이할 전망입니다. 향후 중국의 경제 지표를 통한 소비 시장 회복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국의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3년도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된 정부 공작 보고에 따르면 원래 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입니다.
원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목표치였던 5.5% 내외에서 5% 내외로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 예상치 5.2%를 하회했습니다. GDP 목표치 하향과 정책 서프라이즈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원래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중점 과제로 내수 확대와 고용 안정 등을 언급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원래 최우선 목표가 내수 소비 경제 활성화인 만큼 소비재 업종에 대한 정책 지원 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공작 보고 상의 지원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하지만 4월 청명절, 5월 노동절, 6월 단오절로 이어지는 소비 시즌을 앞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정책 호재 발표와 관련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심리 축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화장품 등 저가격대 일반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 반등세가 선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 자동차 등 내구재 및 IT 제품과 같은 고가 소비재는 시차를 두고 반등할 전망입니다. 중국 내부 펀더멘털 개선 상황이 반등세의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철강 및 기계 산업의 수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요 위축에 대비해서 재고 감축이 이루어졌지만 올해 연초 이후 건설업 경기 호조 속에서 재고율이 재차 반등하면서 건설업 수요 확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건설업 경기가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철강, 건자재, 기계 장비에 대한 수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모멘텀이 기대되는 소비재와 건설업을 중심으로 중국 리오프닝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 순서는 소비재와 철강 및 일반 기계, 내구 소비재와 IT 제품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구 소비재와 IT 제품의 소비 회복은 부동산 경기 등 뚜렷한 펀더멘털 개선세 확인이 선제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수혜 강도로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소비 촉진인 만큼 소비재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이슈를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